진짜 위험, 진짜 화재 완전 폭발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좀만 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건 내가 할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진짜 제대로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탑승을 해서 자 시동 걸어볼게요. 키 온 했고요. 겁니다. 오. 반갑습니다. 픽풀맨 스피더. 픽풀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은 저희가 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건데 LPG 차량 있잖아요. LPG 차량에 가스가 다 떨어져서 운행이 안 될 때 휴대용 부탄가스 요거를 충전을 해서 운행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탄가스를 LPG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실제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니다. 어떻게 LPG 차에 부탄가스를 비상용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입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실험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LPG 뒤에 보이는 로처 차량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차에 타서 시동을 제가 걸어볼게요. 네. 시동을 걸어서 이거 좀 들어주시고 요 주유구가 요쪽에 있어서 잠깐만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가스가 없어서 시동이 안 걸린 상황. 이게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차 좀 밀어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주유등 표시가 들어와 있고요. 시동이 안 걸려서 피터님이 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이제 내려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구. 아, 예, 지금 열어야죠. Sorry. 자, 이거 충전기를 저희가 구했어요.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네, 쉽게. 3만 원인가? 저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개솔린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전 처음 보는데 자 이제 제가 껴볼게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그냥 원리상 봤을 때는 홈이랑 이 홈이랑 맞춰서 끼면 될 것 같아요. 홈이 넣어서 구멍 넣고 오 됐다. 됐나? 오 됐다. 된 거야? 오 약간 그 가스 아, 예, 그 부루스타기 하듯이 네. 꽂는 건가? 됐고 여기다 꽂아서 이제 밀면은 이제 주입이 되는 건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오 들어간다. 다 썼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예,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된 거야. 이걸 왜 흔들어? 이제 됐고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한 통을 더 넣어봐야 돼서 제가 그러면 차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겁니다. 걸렸어. 걸렸어. 아 뭐야? 잠깐 걸렸다가 지금 바로 꺼졌는데 다시 걸어볼게요. 안 돼, 안 돼, 라이츠. 한 통 더. 자, 저희 피터님이 지금 두 개를 더 가져오셨고, 지금 새 거예요, 새 거. 자, 됐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통을 넣을게요. 자, 이거 빼서, 지금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서,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탑승을 해서. 됐다. 된 거죠? 됐다. 오, 됐다. 오, 됐어. 야. 한 통 반 정도? 지금 한 통 한 3분의 2 정도 들어왔어요. 네. 느낌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남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사실 LPG의 주요 성분은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입니다. 즉, LPG 가스 안에 부탄가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탄가스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바로 두 가스의 어는 점 때문입니다. 부탄가스의 어는 점은 영하 0.5도, 프로판가스의 어는 점은 영하 42.1도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부탄가스만을 사용하게 되면 가스가 동결되어 기화가 되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죠. 그럼 굳이 잘 얼지 않는 프로판가스만 사용하지 않고 부탄을 함께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효율입니다. 부탄가스는 프로판가스 대비 발열량이 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쉽게 일어나는 부탄이 엔진에는 제격인 것이죠. 그래서 차량용 LPG 가스는 부탄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즉 차량용 LPG 가스는 프로판가스가 아닌 부탄가스가 주요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도와
효율 문제 때문에 법으로 계절에 따라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을 정해두고 충전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터님하고 차량에 탑승해서 한번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계기판 트립을 0으로 맞춰놨어요. 지금 계기판 트립 0으로 맞춰놨고 지금 부탄가스가 한 통에서 한 3분의 2 정도 두 통 좀 안 되게 들어갔는데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아, 중간에 꺼지려나? 이거 똑같네. 그래도 LPG 가스라서 똑같네요. 지금 한 좀 밟아볼까요? 잘. 야, 이 두 통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간다고? 야, 이거 짱이네. 잘 가는데? 아, 이거 비상용으로 진짜 괜찮네요. 비상용으로 진짜 괜찮겠네요. 네. 자. 뭐 아직까지 이제 200m 갔네요. 네, 200m 지금 200m 정도 왔는데 그 딱 1km까지만 타보죠. 야, 1km까지만. 네, 1km까지만. 또 네. 이거 예전 생각나서 또. 1시간 35분 운영이 하고 나겠습니다. 떨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꺼지네요. 한 1시간 반 탈 거 맞아. 그럴 것 같아. 네. 지금 시속은 한 20에서 40 정도. 아까 좀 밟았을 때 40km까지 했고요. 벌써 900. 제 이제 900이니까 돌아가면 딱 맞을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돌아서 싹 돌고 짱이네. 대단하네. 네, 1km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트립상 제 이제 멈췄고요. 1.1km. 자, 내릴게요. 이번 실험에서는 실험 여건으로 인해 1.1km까지만 주행해 봤는데요. 실험에서 사용된 주의기를 판매하는 곳의 설명문에 따르면 주행속도 20에서 30km 주행시 0.38L 부탄가스 한 캔으로 3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급유가 불가능한 LPG차 특성상 이런 비상용 가스 주입기가 있지만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부탄을 싣고 다니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가까운 충전소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LPG 차량에 가스가 없을 때 휴대용 부탄가스로 시동이 걸리는 이런 실험 영상을 담아봤는데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신선하고 새롭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